없어졌나? 아직 있어요. 자, 여러분. 오늘이 9일 차였나? 이제 까먹었어요. 이제 플로리다를 갑니다. 플로리다는 이제 미국에서 최하단이라고 해야 되나? 자, 그래가지고 거기가 굉장히 기온이 따뜻하대요. 사계절. 그래서 다양한 생물들이 많다고 합니다. 그 뭐죠? 원래 미국에 안 사는 정도 그 플로리다 엄청 많다면서요. 그렇죠. 거기는 완전 인베시브들의 천국인데 미국 종이 아닌 아프리카 종, 인도 종, 이란 종. 그러니까요. 거기 안에 다 모여있죠. 그래서 찾아보러 가시죠. 텍사스에 이어서 플로리다 또 비행기 타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호! 렛츠고! 마이애미 출발. 자, 여러분, 저희는 이제 플로리다의 마이애미에 도착해서 식당에 가고 있습니다. 밥 먹고 아마 채집을 떠날 것 같아요. 꺼줘. 아, 여러분. 나간다, 나간다. 지금, 저희 지금 밥 먹고 하려는데, 여기 도마뱀이 한 마리 있거든요? 근데 같은 일행분이 잡는다고 지금 나가셨어요. 오셨다? 잡으신다? 아, 진짜 있다니까? 잡았다. 우리 못할 것 같은데? 오, 역시 전문가야. 와. 와, 애놀이네요? 네. 브라운 애놀이네. 여러분들, 와, 진짜 마이애미는 오자마자 이렇게 도마뱀이 반겨줍니다. 나름 흔한 종. 아, 흔한 종이에요? 네. 아, 귀여워. 자, 여러분들, 여기는 이제 플로리다의 이제 마이애미라는 곳인데, 이곳에는 굉장히 다양한 미국에서 원래 살지 않은 외래종들이 진짜 많이 살고 있대요. 그래서 아마 다양한 친구들을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여러분들 기대해 주시고 오늘 마이애미 1일차 시작하겠습니다. 와, 자, 여러분들 이제 채집 시작인데요. 오늘 같이 채집할 분은요, 우리 인섹트 브라더스의 다슬. 안녕하세요. 그리고 안녕하세요. 전성훈입니다. 네, 아우, 반갑습니다. 진짜 유명하신 분입니다, 여러분들. 네, 뭐 저희 전설 같은 분. 네, 진짜. 아, 반갑습니다. 와, 지금 버거킹 거기부터 해가지고 지금 애놀 종류는 그냥 손쉽게, 진짜 손쉽게 잡으시는데, 자, 이 애놀은 브라운 애놀일 것 같아요. 그리고 그린 애놀이라고 또 있는데. 친구는 여기 없는 것 같습니다. 친구는 풀어줄게요. 귀여워. 가라. 와, 여러분, 나무가 너무 달라요. 이런 돌을 들치면 뭐가 나옵니까? 오우, 달팽이는 많이 나왔네. 오, 이쁘다. 이것도 외래종이에요? 네, 미국에서는. 와, 들치니까 여러분들 여기 지금 탈피 껍질이랑 해서 좀 많이 나오거든요. 와, 밀리페드 잠깐 했는데 이만큼. 근데 진짜 이쁘네요, 이 친구는. 오, 뭐야, 앞다리 들고 다닌다. 나무 부스러기가 있어서 한번 들춰보니까. 네. 개미가 집을 지어놨네. 아, 이거 개미집이에요? 네, 오, 야야야, 왜 이렇게 커? 오, 조심해야겠다. 이거 큰데요? 한국 왕개미하고 같은 속이에요. 아. 근데 얘들은 턱힘이 강해서 물면 상처가 나요. 그 상처에다가 이제 도액을 뿌리거든요. 그 도액을 맞으면은 거의 왕진의 물린 수준으로 아파요. 와, 진짜 조심해야 되겠다. 지금 굉장히 수많은 돌들을 들추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왜냐면 여기에 진해뿐만 아니라 스콜피온, 테일리스 휩 스콜피온이라고 하는 그런 정갈도 살아간다고 해서 한번 찾고 있어요.
자, 여러분. 지금 한 30분 정도 찾았는데 딴 범벅이에요. 근데 지금 시간이 남아서 잠깐 여기 옆에 와서 한 거고요. 지금 여기 마이애미에서 태구를 자연에서 잡고 키우시는 그 브리더 집으로 지금 초대를 받아서 가서 본 후에 여러분들 바로 자이언트 데이 게코가 마이애미에서도 살아간다고 합니다. 우선은 이동 또 이동. 오, 왠지 여기 안에 곰이 살 것 같습니다. 와, 여러분 미국에서 열대 과일인 파파야가 자라고 있습니다. 물론 지금은 좀 작은데. 오, 자, 이동 중에 지금 특이한 친구를 발견해서 지금 성훈 씨랑 가고 있습니다. 오! 와! 오! 야! 오, 저 못 봤거든요? 와, 여러분, 지금 아까 브라운으로 추정되는 친구 잡고 지금 그린 해노를 지금 한 방에 잡으셨습니다. 저 있는지도 몰랐는데 역시 여기 마이애미를 진짜 밥 먹듯이 자주 오신대요. 그래서 지금 거의 생태 그리고 거의 구경을 엄청 하고 있어요. 거의 구경을 엄청 하고 있어요. 아, 떨어졌다. 오, 예. 오, 9만 아이, 9만. 네. 오! 와. 아, 아깝습니다. 야, 그래도 봤어요. 얜 놔줄게요. 잘 가라. 아,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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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야, 야. 아,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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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야, 야. 아, 아파. 물었어. 아, 미안해. 와, 여러분 지금 여기 아가마가 있는데 와 진짜 이뻐요. 와, 색깔 진짜 이쁩니다. 여러분 다시 보여드릴게요. 와, 꼬리가 발색이 어마무시합니다. 지금 여기 성훈씨가 이제 다가서고 있는데 아마 도망갈 거예요. 지금 두 마리가 있었거든요. 와, 엄청 많아요 아가마가. 오, 저기 도망갔어요 저 뒤로. 와, 진짜 여기 마이애미는 진짜 신기한 게 많습니다. 여기 바로 뒤에 있어요. 오, 내려왔어요. 내려왔어. 밖에 아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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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뒤에. 오, 오, 여기 도망갔다. 오, 야, 빠르네. 오, 아가마가 이렇게 이쁜 줄 몰랐어요. 여기. 아, 그리고 여러분들 여기에 되게 이쁜 친구가 있는데요. 바로 컬리 헤어라고 하는 이제 리자드 속에 속하는 친구입니다. 자, 여러분들 드디어 도착을 했습니다. 자, 이곳저곳 돌아다니다 보니까 너무 많은 생물들이 있다 보니 또 잡다 보니 이렇게 좀 늦었는데, 자,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와, 집이 엄청 좋아요. 아, 여러분 지금 이게 모두 다 태고라고 합니다. 와, 이게 다 태고래요. 우와. 저희가 직접 이렇게 알비노인가? 알비노? 루비 레드. 루비 레드. 와. 와, 대박이다. 색깔이 여러분들 실제로 보셔야 되는데 정말 멋있습니다. 와. 스컷이네요. 매일. 와. It took us 8 years from captive breeding different ones in order to be able to produce them. 와, amazing. Yeah. 와. A lot of eggs. And then this is a titanium line female. She's a blue with red cross. A second generation blue red cross. 여기서 알비노를 뽑았대요. 와, 그 알비노가 한국에 온 게 여기서 온 건가 보다. 이게 아마 전 세계에 있는 태국 모포들은 제 생각에 여기에서 많이 나왔을 가능성이 크다고 하십니다. 실제로도 연구를 계속하고 계시고, 아까 레드루비라고 한 모프 같은 경우에도 8년 동안 연구를 해서 나온 모프라고 해요. 다른 것들은 비슷해서 지나치는 것 같고, 새로운 거를 보여드리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그늘로 가려고 지금 바라가는. 와, 루비레드의 시초입니다. 제 우아우아하는 게 진짜 이쁜 거거든요. 태국에 이렇게 들어올 때
색깔별로 따로따로 키워야 된다고 섞으면 안 된다고 사람들이 고집을 부려가지고 그 모프 같은 게 그런 게 별로 없었대요. 근데 이 사람이 처음으로 이렇게 막 섞어가지고 라인 브리딩을 하면서 이런 특이한 모프들 엑스포 섞다 보니까 네. 알바이노가 나. 네, 알바이든 알바이노. 오, 알비노. 알바이노라고 해요? 알바이노? Yeah, another ruby red here from babies. So 어릴 때부터 중에서 물진 않는데요. 근데 진짜 이렇게 해가 엄청 쨍쨍하거든요. 근데 이런 곳에서 지금 태고를 사육하시는데 그냥 안에 그늘이 한 일부분만 있어요. 굉장히 높은 온도에서도 태고들이 잘 살아가는 모습이네요. 오, 우와, 얘 색깔 좀 독특하네. 블루? 와, 색깔 이쁘다. 여러분들 보이시나요? 이게 느껴지시나요? 색감이? 이게 블랙 앤 화이트가 아니라 슈퍼 블루라는 모프입니다. 아, 지금 여러분들 인큐베이터에 알이랑 이런 게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보여주신다고 하셔서 한번 따라가 보겠습니다. 와, 재밌겠다. 부화 직전에 알들이 많대요. 와, 아, 진짜 영어만 잘했으면은 얘기를 많이 하고 싶은데, 아, 좀 아쉽지만 그래도 재밌는 구경하고 있어요. 이제 인큐베이터. 와, 인큐베이터. 와, 베이비. 대박. 이거 해외 유튜브 보면 가끔 이런 거 올라오면 그거 보거든요. 그걸 지금 직관하고 있는 거예요. 와, 레디. 우와. 와, 대박이에요, 여러분. 이게 모프를 많이 만드시다 보니까 이런 게 계속 나오나 봐요, 중간중간. 처음 봐도 되게 멋있지 않아요? 예, 진짜 장난 아니에요. 이건 아직 부화 안 했어요. 근데 이거 되게 특이하게도 이렇게 하면은 그거 한 번 이렇게. Look, it's coming out. Look, it's coming out. 오, 나온다. 우와. 간지를 주면 나온다. 오, 나왔어. 우와. Look, one hand. One hand. Watch. Look, there it goes. 오, 오, 그림. 와, 이게 다 부화 예정일이어서 이런 식으로. Take a look. Look right here. You see? 와, 신기하다. Oh, it's coming. 왜 이게 안에 있는 걸까? 생각보다 어려운데? 오, 나왔어. 움직인다. 우와. Coming out the back. There's a green one. Green. 여러분들 보이시나요? 이게 바로 태구 브리더의 위험입니다. 여러분들 믿겨지시나요? 이게 태구입니다. 지금 새로 모프를 개발하던 중에 지금 조금 이쁜 아이가 지금 눈에 띄네요, 확실히. 그 루비레드도 그렇고 알비노도 그렇고 뭐 블루 이런 것들도 여기서 다 직접 모프를 만들었다고 하십니다. 그리고 또 뭘 키우신다고 하십니다. 여기서 뭘 키우시는데 와. 와, 플로리다 박스아트? 오, 와, 이쁘다. She's a rescue. I caught her on a tegu trap. 아, 태구 mm-hmm. 태구 트랩. A different locality. 레드풋? Yep. 네, 레드풋인데 사킹가 산지래요. 와, 얘 좀 다르다, 확실히. 이 친구도 플로리다에 사는 박스 터틀이기 때문에 직접 구조했다고 하셨겠죠? 정말 대단합니다. 이게 직접 이 마이애미의 한 집 울타리가 있어요. 이렇게 굉장히 큰 집인데요. 태구를 완전 전문적으로 저쪽에서 하시고 아마 잘 아시는 분들은 이 여기 브리더분을 아시지 않을까 싶은데요. 또 여기 또 뭐가 있다고 하네요. 또 모프가 있는 거 아닐까. 라이노? 라이노 이구아나? 라이노 이구아나가 여러분들 한국에서도 막 엄청 많지는 않은데 굉장히 크면은 멋있게 자라는 친구거든요.
와 대박이다. 아직은 애기여서 되게 말랑말랑합니다. 레드풋 베이비입니다. 왜? 우와 뭐야? 이거 이구아나야? 아 스파이니테일. Yeah, I think you told me about it before. 와 여기 브리더 분 되게 멋있어요. 와 굉장히 예쁘고 그리고 여러분들 라이노 이구아나로 코뿔소 이구아나. 이 친구는 나중에 커지면은 굉장히 굉장히 머리 얼굴 쪽이 울구락 불구락 굉장히 멋있어지는 그런 종입니다. 오 여기 보이시나요? 이 뿔이 이것 때문에 라이노 이구아나라는 뜻이거든요. 이 뿔이 이렇게 나 있어요. 나중에 크면 더 멋있어집니다. 무튼 오 여기 뒤에 또 있었네. 저 뒤에 한 마리 더 있었네. 아 저한테 신호 주는 겁니다. 약간 경계의 의미고요. 저를 반겨주는 것 같진 않네요. 오지마 오지마. 또 뭐가 있나 봅니다. 아 이거는 와 그리고 이거는 톡톡인데 여러분들 주황색깔 톡톡이가 있네요. 와 이게 분해 생물인데 귀엽다. 젤리가 움직이는 것 같아. 젤리가. 그리고 여기 보시면요 이게 롱노즈가 맞고 되게 다양한 골격 박제가 있습니다. 실제로 되게 이런 거 되게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와우 되게 멋있게 사십니다. 부러워요. 자, 여러분 이렇게 해서 주간 채집을 어느 정도 했고 이렇게 태국 브리더분 집까지 방문해서 다양하게 구경을 했습니다. 아마 조금 있으면은 여러분들이 정말 좋아할 만한 그 백호까지 아마 잡으러 갈 것 같은데요. 여러분들 다음 편도 기대해 주세요.